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태어나서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해요. 어떤 시점에 우리가 항상 서 있게 됩니다. 그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인생에 발을 내딛을 때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죠.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누가 데리러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인생이 정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탁소 할인 사람이 공항에 데리러 오면 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 세탁소를 하게 되고 또 델리를 하는 사람이 데리러 나오면 델리를 하게 되고 미국이란 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리러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아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이 그럴싸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삶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의 기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의 여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 땅이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되어진 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담이 막혀있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 가려면 그 사이에 막힌 것이 궁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제시를 해줬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양의 문이라고도 표현했고 생명의 문이라고도 표현했죠. 이 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에 문을 열어놓은 게 예수님이시고 그 문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갈 때 거기에는 선택의 길이 있는데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옳은 길을 알고 선택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요새 길을 잘 가르쳐 주지만 어떤 때는 위성이 잘 연결이 안 되는지 잘못 가르쳐져서 뺑뺑이만 도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분이면 찾아갈 길을 1시간을 헤맸대요. 길을 잘못 들면 그만큼
뺑뺑이를 도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아버지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걸 가르쳐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은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깊이 하게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제 깊게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진 적.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았지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엄마인 것만 알지. 그러다가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요. 결국 나중에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에게 그 사랑을 또 주는 거. 이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함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자로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가도록 교훈하고 있고 또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있고 엄마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게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 있지 않죠. 잘못될 때 야단도 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잘 배워서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그른 길인지를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길과 옳은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이 삶에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막연하게 태어나서 그냥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시작은 있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는데 이 땅을 살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 표현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데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 내 삶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부활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 내가 부활은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생명의 부활을 가냐, 사망의 부활을 가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일을 잘 알고 갔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해요. 삶의 목적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인데 그것이 선택의 길을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 생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죠. 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학문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이론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이론을 주장해서 신학교 가면 이론들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중에 네가 하나 선택하라야. 분명하게 내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학 공부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잃어버려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알아서 그런 이론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론과 논리를 대적해서 바른 이론으로 그걸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의 것을 통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성령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줘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찾아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잘못된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전체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연결을 해도 부딪히거나 막히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맥이 흐른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진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 때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고 그 가르침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바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바르게 선택을 하려면 그만큼 내가 성경을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느냐 그거죠.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받은 자가 돼서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한 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한 몸이 이루어진다. 또 한 통치권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성령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각각 다른 교회에 속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든 교회에 주장하시는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원은 그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책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한 통일된 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근데 그 구원이 뭐로 말미암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죽음, 이 죽음과 부활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걸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지금 먼저 서론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려니까
66권이라는 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정이에요. 아, 나의 삶은 이제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서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헬린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그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과 그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갔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만들어진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육체의 사람, 다른 하나는 육신의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겠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을 듣고 좀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육신에 아직도 속해서 육신의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늘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완전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것 같으나 땅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진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그래요.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부터 성령에 속한 사람까지 우리 하나하나 2장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죠. 3장 1절로부터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고 3절에 말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음을 말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의가 들어간 사람은 아, 육신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죠. 그렇지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질수록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고 왜 목사님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여정에 사랑을 알아간다면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오직 누가 주인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분쟁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영으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나 또 다른 사람만의 역사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면 같은 뜻을 갖게 되거든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처음 만나도 그냥 좋아요. 이 세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넓은 길은 뭔가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기를 좋아해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속성은 육이 편안한 걸 원하기 때문에 육이 고통받는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길을 택하라 그래요? 좁은 길을 택하라 그래요. 거기는 협잡하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한 일은 참 진리와 거짓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더 따랐어요? 거짓 것을 더 따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준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못 박고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죽이고 자기네 거를 강도짓을 한 바나바. 그는 놓아주라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양식을 주고 병을 고쳐준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한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환영받지 않는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목회 망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줘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말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십자가만을 말할 때는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부자 돼요. 그런 소리 듣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요. 남한테 다 양보해야 되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온 것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해야 돼요.